다음 주에는 어떨까요? 다음 주에는 또 중요한 빅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대응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내일장 미리 보기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뭐 말씀드렸지만 FOMC 회의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다음 주초 같은 경우엔 FOMC 이벤트와 상관없이 조금 좋을 가능성이 있다. 오늘 오후장에 서서 보면 보도가 나왔죠. 관련했을 때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0억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확정적인 뉴스는 아니지만 시장은 우선 기대감에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주말에 공매도 이슈 때처럼 주말 사이에 뉴스가 나온다면 가장 베스트일 것이고, 관련했을 때 특히 1시 이후에 오전장에서는 AI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지수를 이끌었다면 오후장에서는 2차전지 종목군이 강세를 이끌었다는 점.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전지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럼 관련했을 때 지수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와 2차전지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일단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단기간에 적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남아는 있습니다. 다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점은 기대감이 먼저 반영을 했다면 그 다음의 이야기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건 100억이었는데 30억 가지고 만족이 되느냐? 두 번째로는 정말 시행이 되느냐? 그런 생각들까지 나오게 되면 세 번째로 FOMC는 어떻게 되지?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좀 고용 지표도 둔화되고 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부각이 되었고 지수에 먼저 반응을 했다면 이제는 너무 경기 침체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면 경기가 더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실제로 미국의 이제 소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가이던스 자체를 좀 하향하고 있습니다. 소비 자체가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도 지금 경기 침체죠. 실제로 원유 같은 경우도 소비 그 수요가 안 따라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다운되고 있는 모습들, 특히 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FOMC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우리의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나올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번 FOMC 이야기할 것좀 뻔할 것 같습니다. 동결하겠다, 데이터 보겠다. 좀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까진 시기상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물론 지금 우리 증시는 다른 지수와 다르게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수가 올랐을 때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주주 양도 관련된 한도 올리겠다,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환호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어쨌든 살펴봐야 될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현금화를 해놓고 그런 걸 확인하고 나서 또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의도셨겠죠. 자, 그럼 이제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저희가 월요일이나 다음 주에 전반적으로 살펴볼 만한 업종, 섹터는 어떤 걸 보고 계세요? 가장 먼저 주도주라고 할수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이 가상자산입니다. 특히 관련했을 때 비트코인 관련주라든지 STO 관련주 쪽에서 순환매가 먼저 돌았고, 그다음에 코인과 관련된 게임 업종 쪽에서도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쪽으로 들어간 수급이 아직까지 빠져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가상 자산 관련 종목군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중에서 좀 위믹스 관련했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위믹스 관련해서는 좀
이슈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슈가 굉장히 신선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위믹스가 일주일 만에 가격이 두 배가 넘게 올랐는데 코비 쪽에서 재상장을 진행하기도 했고 특히 관련했을 때 코인원이라든지 고팍스 쪽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래소 3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쪽이 그리고 남아있는 쪽이 두나무와 빗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앞서 이야기를 한 코빗이라든지 이쪽은 점유율이 굉장히 적기는 해요. 약 합쳐서 3개 거래소가 5%가 안 되긴 하지만 다른 쪽에서 먼저 상장을 진행을 했다면 두나무라든지 빗썸 쪽에서도 상장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올 수가 있다. 특히 빗썸 같은 경우는 위믹스 재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위메이드가 지난달 말까지는 빗썸의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비덴트의 2대 주주이기도 했고요. 장 위메이드 대표가 빗썸의 사내 이사로 재직한 만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위믹스가 빗썸에 재상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위믹스의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에서도 상장을 할 수 있다 쪽으로 보시면 이쪽은 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상자산 또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STO 관련된 정책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또 언급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많이 올랐고 오늘 조금 조정받았지만 다음 주에도 저희가 좀 계속 살펴봐야 하는 섹터이긴 하긴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위믹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위메이드 그룹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세 개밖에 없습니다.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사실 위메이드 맥스 플레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긴 한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위메이드 쪽이고요. 관련했을 때 위메이드 자체가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원래 위메이드 자체가 게임 기업인데 게임 쪽에 블록체인을 좀 섞으면서 관련했을 때 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점. 게임 하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게임을 할 때 아이템을 사고 팔고 거래를 하는데 이게 원래는 한국에선 불법입니다. 네. 하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좀 섞게 된다면 좀 더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이쪽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믹스라든지 블록체인 쪽과 조금 더 섞게 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위메이드가 요즘 중동 쪽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중동과 함께 좀 MOU를 맺고 있기도 하고 관련했을 때 게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쪽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미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남아있다는 점. 미르4라든지 미르 모바일 같은 경우 중국 판호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고 실제로 미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IP이다 보니까 기대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메이드 관련 종목들,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급격하게 올라왔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가격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6만 9천 원에서부터 7만 3천 원대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 9만 3천 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가는 6만 800원 라인대 정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뭐 빅 이벤트들도 많고 살펴봐야 할 것들도 많지만 이번 주에 또 부각을 받았던 가상자산, STO, 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위메이드를 시초가의 공략주로 제시해드리니까요. 잘 시청자분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